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참 너무나 감사해요. 특별히 GMI 선교사 훈련원 13기 생들이 은혜 가운데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시는 우리 귀한 후보생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원장이신 구본철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경과 보고해 주시고 이제 간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GMI 선교사 훈련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구본철 목사입니다. 저희 GMI 선교사 훈련원 13기는 3월 5일에 그 연천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 전부 입소해서 월요일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3월 7일에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한국에서 16주 동안 26과목을 수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미얀마에 2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LA에 들어와서 오늘 오후까지 미주 훈련을 마쳤습니다. 총 28주 동안 46과목을 수료하는 강 행군이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특별히 LA 지역에 와서 너무 귀한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할 수 있었고 특별히 그 배스켓 오퍼레이션의 아주 중요한 모든 과정들을 다 참여해서 많이 배우고 또 선교제 나가서 적용할 수 있는 세미나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한경 목사님께서 두 번의 강의를 진행해 주시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우리 후보생들이 아주 너무 감사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부에서 또 우리 특별히 선교사 훈련원 지원을 위해서 많은 교역자분들 노력을 아끼지 않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말마다 우리 모든 그룹들에서 아주 정성껏 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훈련만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선교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까지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졸업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13기에는 7가정 12명이 이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오늘 졸업장을 받기 전에 우리 가정당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GMI 선교사 훈련원 13기 강윤석 후보생입니다. 네, 저는 베트남 파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개월간의 훈련을 받으면서 세 가지 숫자를 저는 마음속에 담고 졸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제가 13기이기 때문에 13입니다. 유대인들은 13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에하드라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단어의 문자값이 바로 13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훈련을 받으면서 김광신 목사님의 선교 비전, 사랑으로 선교하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제가 선교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식 때 직접 찾아오신 김영진 사모님과 또 이명수 장로님 이하 안영식 목사님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기도하시는 우리 구본철 목사님과 구영숙 사모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구본철 목사님께서는 1기부터 13기 모든 선교사 훈련원 출신의
이름을 보시지도 않고 이름을 다 외우시고 아침마다 기도를 해주십니다.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제가 기억할 숫자는 201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GTD 201이기 때문입니다. 201은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르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빛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하여서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 렉터이셨던 우리 김희철 집사님이야 모든 90명, 100여 명의 팀 멤버들이 블랙 베어 마운틴으로 오르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이스터로 섬겨주셨던 윤창로 장로님, 이대호 안수 집사님, 박유진 장로님, 한상영 안수 집사님, 제이슨조 안수 집사님, 전형국 장로님, 최성근 집사님, 특별히 우리 최성근 집사님의 아내 되셨던 고 김수영 집사님의 그 스토리는 저의 삶에 새로운 또 빛을 다시 한번 주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27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그룹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저희가 선교지를 소개하고 저희가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27그룹이 제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났는데 원용경 장로님께서 저에게 무려 100불이나 되는 금액을 헌금으로 주셨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께서 첫날 저희 강의를 해주실 때 작년 5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김 목사님 천국 가신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I owe you 100 해달라 그러셨습니다. 2개월간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마침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27그룹 활동 모임에 원영경 장로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27그룹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나누었고 27이라는 숫자는 내 손에 무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무기를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나누었더니 장로님께서 그 지나간 100불은 얘기 안 하시고 감동받았다고 하시면서 100불을 저에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 100불을 받을 때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장로님 제가 직접 주실 줄 몰랐는데 100불을 이렇게 직접 주셔서 제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0만 불이라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주여 모자 10만 개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면 한 개당 모자가 한 개 더 나갈 때마다 1불씩만 하면 예, 10만 불이 모금이 되리라 생각하고 저는 주여 10만 개 하다가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왕 27그룹이니까 27만 개로 해서 혹시 27만 불이 베트남 사역에 쓰여질 수 있을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관련해서 김석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주를 향한 그 마음은 금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저는 1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면서 금자를 기억하겠습니다. 201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은 한자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광자입니다. 내 손에 있는 무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무기를 사용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7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면서 신자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3, 금, 201, 광, 27, 신, 금, 광, 신을 제가 마음에 새기고 졸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이라고 하면 우리 김광신 목사님을 이단 교주로 만들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금, 광, 신으로 이 세 단어를 제가 기억하고 졸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콜로레스.
차리엇 경례. GMI 선교사 훈련원 13기 김적용, 박영란 후보생입니다. 제 아내가 훈련을 하면서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는 무슨 복이 많아서 GMI 선교사 훈련에 와서 이렇게 훈련 받게 됐는지 알 수 없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지 이렇게 세어보았더니 정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훈련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저는 2009년에 필리핀에 가서 어린이 개발 사역과 교회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다가 제가 받은 복이 뭔가 생각할 때에 작년에 훈련 받지 않고 올해 받은 것이 너무 큰 복이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면접을 했는데 시간이 좀 늦으니까 내년에 오십시오. 그래서 올해 왔는데 올해 왔더니 그 전에 받지 못했던 모든 훈련들을 오면서 부흥회부터 시작해서 또 모든 배스켓 오퍼레이션을 다 훈련받고 GTD도 하고 또 우리 한 목사님의 강의를 직접 또 듣고 하는 영광 또 자막 기도에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특별히 GMI 영성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확실하게 GMI 영성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것이 또 복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 지향적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역, 그리고 사랑으로 아낌없는 사랑으로 하는, 특별히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우리 원장님이 이제 미국에 가서 보면 안다고, 뭘 압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귀로만 들었는데 여기 와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교회 또 그룹 또 교회 전체 스태프들 또 목사님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늘 후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사랑 아니면 저분들이 잠을 더 좋아해야 할 텐데 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나는 과연 그렇게 했는가 회고해 봤을 때 나는 그렇게 못했다 할 수 있었는데도, 그래서 다시 여러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가서 이제 은혜교회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 가족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하면서 함께 동행하고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마이 선교사 훈련은 13기 성은식 김혜경 후보생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암투병을 하다가 암수술을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수술을 할 때 병원에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암투병이 이기면은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로 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하여 3년 동안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가 이제 또 막 준비를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GMI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우리가 7개월 동안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많이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있었지만은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해서 너무나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역지는 우리 아내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GMI 영성과 은혜 권속의 DNA를 또 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필리핀으로 저희가 선교지를 작정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역은 맹인 사역이 되겠습니다. 소외되어지고 방치되어져 있는 자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 실천하면서 정말 작은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처음 GMI에 왔을 때 저희 원장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지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본에서 시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기본이 정말로 GMI 훈련 과정에서 너무나 좋은 습관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셨고 그 습관이 저희의 기본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했던 그대로 현지 사역지에서도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가르치면서 같이 먹이면서 그리고 전도하면서 또 치유하면서 그렇게 작은 공동체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더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사랑으로 저희들한테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 저희들도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들과 살아보려고 하오니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데콜로레스. 제마이 선교사 훈련원 13기 장영수 사역란 후보생입니다. 저는 이제 2002년서부터 2013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3년 정도는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 취직을 해서 상무관으로도 근무한 적도 있었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11년 있으면서 나온 성적표는 저는 0점을 받고 나왔습니다. 아무런 선교를 못하고 나와서 한 뭐 1, 2년 이 선교사를 하지 말아야 될겠나 하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바깥에서 난민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난민에 대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고 그 지금 작년까지 계속 난민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그 덕에 참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고 뭐 터키, 브라질, 독일, 또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난민들이 가는 나라들은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다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지구를 세 바퀴 반 돌았다고 그 구글 타임스에서 그 리포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난민을 사역을 해보니까는 한 7, 8년 난민 사역을 했는데 난민 사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중에 저희가 갖고 있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처음에 아프가니스탄을 나갈 때 조금 뭐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이 있어갖고 아내를 두고 간 게 이것이 이제 20년을 같이 떨어져 사는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기도가 어떻게 같이 합치까 없지까 같이 합치까 하다가 지금 이렇게 GMI 훈련을 통하여서 7개월 훈련을 받았습니다. 7개월 훈련도 힘들었지만은 아내랑 같이 있는 7개월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이제 제가 또 다시 7개월 훈련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제자리에는 벌써 후배들과 제 동역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제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갖고 기도하는 와중에 요즘 수단에서 난민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아프리카로 지금 보내달라고 제가 파송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파송이 되면은 아프리카 가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MI 선교사 훈련원 13기 정태훈 정소영 후보생입니다. 저는 지난 28년간 목회자로서 살아왔고요. 은퇴하면은 그동안 22년 동안 다니며 섬겼던 그런 인도네시아에 가서 은퇴하면은 거기서 여생을 보내면서 사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기를 내놓는 때가 작년 8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급히 움직이셔서 어느 날 와보니까 한국에 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 12명한테 쏟아지는 그 엄청난 투자와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는가 이렇게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의 투자였고 믿음이었고, 또 그런 사랑을 받은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똑같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 김관신 목사님의 그 사랑으로 헌신으로 세워진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지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보았고, 무엇보다도 은혜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직접 보았고 그 사랑을 느꼈고 하면서 이 은혜 한인교회가 이처럼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보면서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선교지에 나가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MI 선교사 훈련은 13기 최승진, 최은지 후보생입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요르단은 아랍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난민의 피난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3년도부터 그 요르단 땅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함께 하면서 저희가 했던 사랑이 너무 작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또 보살핌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위해서 우리 영혼들을 섬겼나, 우리 무슬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나, 이렇게 또 반성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땅은 원래 그렇게 난민들이 와서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을 피해서 왔었고, 또 엘리야가 이사벨을 피해서 저희 유르단 땅에 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그 광야 생활을 저희 요르단에서 했습니다. 지금 1948년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후에 팔레스타인 난민이 요르단에 왔습니다. 1900년도 걸프전 이후로 이라크 난민, 특히 IS에게 공격을 받은 크리스찬 난민들이 저희 요르단 땅에 왔습니다. 2011년도 시리아 내전으로 인구의 절반이 난민이 되고 300만의 인구가 저희 요르단 땅에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전 세계 교회가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그 무슬림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서 지금 함께 예배하며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슬림 사역하면 가정 사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그 무슬림들은 여성들은 그 집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성 사역자가 그 아내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아내 사역자는 늘 무슬림 가정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또 그 전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성 사역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2016년 시리아 내전으로 요르단의 난민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제가 1, 2년 동안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슬림 배경이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자매는 매일매일 성경을 필사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골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조금씩 몰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에게는 남편 몰래 밤에 잠을 잘 때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것들이 지금 요르단의 아랍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오셔서 이런 자매들에게 복음을 함께 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 저희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땅끝까지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그곳까지 가서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 우리 무슬림 난민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MI 선교사 훈련원 13기 홍영기 후보생입니다. 예, 저는 13기로 저희 같은 훈련원 GMI 선교사 훈련원 5기 선배님이신 최용준 최재숙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해서 훈련을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7개월을 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이제 어떻게 잘 이렇게 마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은혜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원에서 제가 막내로서 좀 되게 어리석은 것도 많고 저는 선교 이제 경험도 없고 이제 많은 이제 분들과 이제 같이 하는 게 어색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 후보생들은 잘 알지만 제가 강의 시간에 조는 거에 제가 아이콘이었습니다. 근데도 예, 저기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후보생들께서 계속 격려해 주시고 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원장님은 저를 거의 아들처럼 잘 해주셨고 같은 후보생님들께서는 조카, 동생으로 이렇게 너무 잘 품어주셔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너무나 부족하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또 선교 경험도 없어서 어떻게 나가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앞으로 제가 나아갈 사역지에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며 순종의 발걸음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후보생들이 매일 일과를 4시 반부터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훈련을 받는데 7개월 동안 매일 저녁 원가를 부르면서 우리 믿음과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13기 공식적으로 마지막 훈련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 교우님들 앞에서 원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합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윤석 나오시고 제가 대독합니다. 졸업장 본인은 상기 강윤석 본인은 2023년 3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GMI 선교사 훈련원 소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제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GMI 총재 목사 신학박사 한기홍. 김적용 이하 동문입니다. 박영란 감사합니다. 성은식 김혜경 장영수 서영란 정태훈 정소영 최승진 최은지 홍영기 정말 우리 구본철 원장님 또 우리 사모님 한번 이뤘어요. 네 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사실 7개월간 이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강행군입니다. 7개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이죠. 이 훈련을 이렇게 잘 마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네.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들을 이제 전 세계에 파송하실 텐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우리 선교사 이제 졸업생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일날 파송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배운 훈련받은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 정말 귀하게 사용해 주시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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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지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종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지어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어드려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배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지어드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입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GMI 선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능력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GMI 선교사 훈련원 13기생들이 은혜 가운데 모든 과정들을 잘 수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배운 이 훈련들이 이 선교지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